처음 먹으면 맛있어? 두 번째 먹으면 맛이 없어? 우리는 네 힌트 줄게. 우리는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아니 너무 어려우니까. 자, 아까 어려운 거 진짜 어려워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요. 어려워요. 가위바위보. 오. 자, 지금 먼저 할게요. 쉬운 거 뽑아요. 쉬운 거. 얘 붙이면 내가 잘 모르겠어. 제가. 쌤도 어려운 거 뽑아야 돼. 이거에 대해서 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네.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질문하세요. 나라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일본 거예요? 아니에요. 어려워졌어. 일본 거 아니야. 일본도 아니고. 베트남이에요? 아니에요. 베트남도 아니야. 나 나한테 힌트 줘야죠. 힌트 치면 안 돼요. 힌트 줘도 되나? 두더니가. 몇 초 남았어요? 너무 아니 힌트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덜 나왔다 하든지. 자, 멀었어요. 지금 아니다, 그게 아니다. 아, 멀었어요. 지금 원점 그 힌트를 주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음식이에요? 네. 어떤 장소예요? 장소, 네.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아, 베트남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에요? 네. 오, 오. 나라. 쌈국수? 아니요. 그 많이 먹어봤어요. 많이 먹어봤어. 쌈국수 아니면 맹비예요? 아니요. 경상북도 안에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웃겠다. 또 넓어졌어. 경상북도 아니야. 알겠어요. 월남산? 아니요. 뭘까요? 거의 다 왔어요. 그죠? 자조? 아니요. 진짜 다 왔어. 다 왔어. 예심 이거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나 이거 되게 좋아해요. 맛있지? 그럼 이제는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은데 힌트도 주면 안 될까요? 힌트 주라고? 힌트 줘요. 아까 이야기하면서 많이 힌트 줬잖아요, 저띠. 그럼 한국 얘기하면 이거 많이 나와요. 경상북도 아니라 했잖아요. 아니라고 했어요. 했어, 그만하자. 맞출 거면 이제 뭐 우리 진짜 많이 먹었는데 처음에 먹어봤을 때는 뭐가 특별해서 맛있었어. 처음 먹으면 맛있어? 응. 두 번째 먹으면 맛이 없어? 아니, 두 번째도 맛있고. 아, 뭐지? 문장 맞나요? 맞았어요. 우리 생각 못 하는 것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국 거예요? 네. 장소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음식이에요? 아니요. 음식이에요? 아니요. 의상이에요? 아니에요. 의상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는 네 힌트 줄게요. 벌써 우리는... 힌트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아니,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아까 어려웠어. 이거 진짜 어려워요. 자, 전통 의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힌트 안 줘도 되겠네, 진짜.
이게 어떻게 물어줘야 될까? 도시 이름이요? 도시예요. 자, 우리 했던 질문 하지 말아보세요. 세도 목사인가? 레이디젠님하고 아주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워 있어요? 그러면 레이디! 지금은 어려운 질문만 남아 있어. 아니, 여기 나오면 쉬웠는데 여기 나오면 어려운 것들. 아, 됐어요. 아, 내가 아, 잘 뽑았어요. 잘 뽑았어? 나 나가면 되게. 자, 어디 남자? 말고. 오케이. 무슨 주제일까? 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응? 교육에 관한 내용. 교육? 아, 완전 아,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관련도 있긴 해요. 그렇게 대답해도 되나? 네, 네로 할게요. 아, 네로. 너도 어때서 안 할래?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힌트죠. 힌트 여기 있잖아. 기다려. 아직도 시작인데 음식인데. 기다려 기다려. 해보고 해보고. 쉽다고 하지. 근데 뭐가 쉬워요? 더 가까운 뜻이야. 힌트 줬어요. 힌트 줬어. 아니 아니. 내 스스로 말하면서 힌트 줬어. 자, 나문화 나문화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문화에. 맞았어? 맞았어요. 어떡해? 우리 진짜 맞았어. 이어서 쌤 우리 쌤 맞춰봐요.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쌤 이어서 해볼까요? 어려운데 우리 다 맞추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아주 쉬운 단어인데 못 맞추기 생각 못했으니까 어렵다. 네, 하죠. 맞아요. 하여튼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